헝그리의 TV. 전략 슈팅 액션 RPG SD 건담 슈터가 유저들을 위한 대규모 첫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. SD 건담 슈터는 3대의 기체로 소대를 편성해 오펜스, 디펜스, 팔로잉 모드를 선택, 각 기체의 고유한 액션 스킬을 최대한 살려 전략적인 플레이와 통쾌한 파괴 액션을 맛볼 수 있는 전략 슈팅 액션 게임인데요. 건담 모바일 게임 최초로 건담 G의 레콩기스타 유닛의 등장은 물론 100여종의 기체가 준비되어 수집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SD 건담 슈터. 국내 건담 마니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보셨던 이제 여러 가지 건담 게임들이 많이 있었지만 뭐 대사나 그다음에 원작의 컨텐츠를 구현을 해서 건담을 좋아하시는 팬들은 물론이고 건담을 잘 모르시는 좀 유저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게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유저들에게 최적의 게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출시 일주일 만에 첫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하기도 했는데요. 먼저 CDN 이어받기 기능 추가, 튜토리얼 스킵 기능을 추가해 유저들이 보다 빠르고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. 또한 4성 제타 건담, 3성 아시마, 함브라비로 총 3개의 기체를 추가하여 유저들은 애니메이션 원작의 화려한 기체를 게임에서 직접 만날 수 있게 됐고요. 오픈 초기라서 아직은 보여드릴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게임 속에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,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건담 프라모델 그리고 건담 베이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재밌는 연동을 기획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건담 모바일 게임의 끝판왕 SD 건담 슈터. 앞으로도 신규 및 기존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재미있는 컨텐츠와 편의성을 배려한 시스템을 추가해 만족도를 높여간다고 합니다. 런칭 및 첫 번째 업데이트를 기념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. 게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헝그리의 TV